만섬의 쌀. 그것은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는 믿음. 그리고 마음을 나누면 희망도 나눌 수 있다는 믿음. 그녀가 하늘 높이 쌓아 올린 것은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희망이었습니다. Great Money. 신한금융그룹이 함께합니다. 노년종합보험 차티스에 물어보자. 우리 나이엔 치매 걱정이 제일 크지. 걱정 많으신 치매는 3천만 원, 3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럼 평상시 다쳐도 그때마다 챙겨줘? 걱정 마세요. 골절 화상 치료비는 50만 원씩 계속 드리고요. 다쳐서 입원할 때마다 병원비를 5천만 원까지 현금으로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내면 되지? 60세 남자도 월 17,290원으로 매달 큰 돈 안 드리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도 많이 받던데 그것도 보장해주나? 물론입니다. 인공관절 수술도 수술비 1,000만 원을 정액 보장해드립니다. 아, 더 궁금한 건 전화로 물어보세요. 080-9080-106. 치매 감병비는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 후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최초 1회 보장합니다. 상해본 의료시비는 보장 대상 의료비의 1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본인이 부담하며 다수 계약의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매년 자동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람의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에 나선 공기업들의 올해 신규 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은 인원은 모두 15만 3천 명으로 1년 전 11만 3천 명에 비해서 4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현대종합상사는 해외 영업, 자원개발 등 10개 분야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2월 2일까지 모집합니다. 올해 2월 졸업 예정자 10명 중에 7명이 현재 미취업 상태로 나타났고, 이 중 38%는 졸업을 유예할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대한민국의 손영욱입니다. 워낙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이 되는 이른바 계약학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균관대 대학원 휴대폰학과의 경우는 삼성전자와 협약을 해서 졸업 후에 삼성전자 입사가 보장이 되도록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회사와 학교가 산업협력을 맺은 이 휴대폰 계약학과의 경우는 취업 보장뿐만이 아니라 등록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요즘 같은 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해보는 것도 어려운 취업 시장을 넘는 문을 또 뚫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취업 동향 자세하게 살펴보는 취업 매거진, 오늘은 박영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올해 역시 공기업 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신도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이 되어버렸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공기업들이 구조조정과 경영 효율화에 나서면서 올해 이 공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공기업 33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대졸 신입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크루트가 지난 21일 발표한 전체 상장사의 채용 규모 감소 폭인 11%보다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네, 일단은 뭐 공기업 채용이 줄어든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할 소식인데 구체적으로 뭐 채용 인원이 어느 정도나 줄어든다는 건가요? 네, 채용 인원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 공기업 중 올해 채용 여부를 확정한 10개사가 2010년 채용할 인원은 모두 278명입니다. 지난해 채용한 인원 391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인데요. 하지만 줄어든 채용 규모보다 심각한 것은 채용에 나서는 비율입니다. 네.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공기업